그래서 지우가 13하기로 했네요. 같은 거네? 가슴을 주시네요. 냠. 너무 우리 진도가 갔네? 저 H레벨까지 갔다 왔어. 와. 왜 왔어요? 응? 아직 학년이 많이 높지 않았어. 오케이. 자,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보고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됐습니까? 그다음 계속해서 그것들은 방망이들이에요. They are bats. They are bats. 오케이. 이것들 뭐예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랬더니 팽이들이에요. They are tops. They are tops. 오케이. 또 What are What these? are these? 그랬더니 They are robots. They are robots. 오케이. 그러면 지우가 선생님한테 설명 좀 해줘. 오케이. 그래서 일단 what의 뜻은 무엇이죠? 무엇인지 물을 때 쓰는 거죠? are 보고 뭐라 그러는데? are 보고 뭐라 그러는데? be 동사라고 하고 종류는 are 말고 I am, he, she, it, is. 그다음에 you are, we are, they are. 그렇죠? you라든지 we라든지 they랑 같이 쓰죠. you are, we are, they are 쓰죠. 자, 종류는 am, is, are가 있고 첫 번째 종류. 그다음에 뜻은 무슨 뜻이 있다. 무슨 뜻이 되어 있고 be 동사의 뜻. am, are, is가 공통적으로 모두 가지고 있는 뜻은 무슨 뜻이나 여섯 번째 얘기해줘도 모르죠. 이다 라는 뜻이 있고 또 어디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이 있다 했죠. 비동사의 뜻은 이다 또는 있다. 됐습니까? 처음 들었어요?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냈죠. 그쵸? 이다 있다 라는 뜻이 있다. 여기서는 무슨 뜻이다? 이 뜻인데 뭐 하는 문장이니까 그래서 무슨 뜻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합쳐서 머니가 된 거죠. 머니. 디즈의 뜻은 들이죠. 이것들이 있으면 이것도 있겠죠. 이것은 영어로 뭐죠? 디스죠. 이것은 그것이라고 할게요. 이거 뭐 비슷한데 알겠습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은 그것,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니까 이거 이거. 됐습니까? 네, 이렇게 좀 다르다라는 거. 가까이 있는 거한 개는 영어로는 this, 우리말로는 이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냥 그거, 그거, it.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가까이에 똑같은 물체가 여러 개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똑같이 생긴 물건이 여러 개 있으니까 뭐라고 묻는다? What are these? 이것들 뭐예요? 이것도 뭔데? 이런 거죠. 만약에 가까이 있는 거한 개가 뭔지 궁금할 때는 뭐라고 물어요? 우리말로 이거 뭐야 이러겠죠? 이거 뭐야? 이것들 뭐야가 아니고 그치? 이거 뭐야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된다? What's this라고 그러죠? 그렇죠. What's this? What는 뭐야 줄임말이고 그렇죠. What is? 이번에 this는 암만 길어봤자 한 개니까 데이야 이시야 그러니까 이시니까 it은 뭐랑 같이 써? it is 그러니까 여기에 what is가 있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한 개가 뭔지 궁금할 때 뭐라고 부른다? is this 줄여서 what's this. 그러면 그것 만약에 그것은 방망이 한 개, what's this? 가까이에 방망이가 한개 있는데 내가 방망이인지 몰라서 what's this라고 물었어. 그러면 뭐 방망이인지 아는 사람이 나한테 알려주겠지. 그것은 방망이에요. a that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죠? what are these하고 what is this하고 무슨 차이? 가까이 있는 거한 개가 궁금할 땐 what is this? 근데 가까이에 똑같이 생긴 게 여러 개가 있어서 그때는 what are these고요. these는 여러 개니까 they랑 놀고 they니까 are가 오는 게 자연스럽고 what is this는 this가 한 개니까 뭐가 오고 it이 오니까 it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자연스럽다? is가 오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 영어와 우리말의 차이점 중에 한 가지가 영어에서는 한 개가 있을 때는
어를 써서 한 개라는 걸 굳이 밝히죠. 굳이. 굳이? 굳이. 됐습니까? 헤이. Hey,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것 물어보는 표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Okay. 뿅. 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형은 뭐라 그러고? Doll. 이리죠. Doll. Hey, 나는 강아지 인형 갖고 있어. I have a... 퍼피. Puppy doll. Okay, 처음 보는 단어도 읽을 수 있어야 돼. Doll. 맞든 틀리든 읽는 버릇을 들이세요. 그 다음에 무엇? What. What. Okay, 네 취미 뭐야? That is your hobby. 그렇지. What is your hobby? What. Okay, 그 다음에 로봇들은? Robots. 오케이. 그래서 나는 로봇을 사고 싶어. I want to buy the robot. 지금서 마트에서 막대 쓰는 남자애들 많죠. Robots. 오케이. 그 다음에 팽이들은 tops. Tops. 오케이. 인형들은 dolls. Dolls. 오케이. 그 다음에 공들은 balls. Balls. 자, 그래서 이름 씨가 여럿일 때 S나 또는 ES를 붙여서 뭐 책에 뭐 복수형 이렇게 나오죠. 여러 개란 얘기예요. 한 개는 뭐 책에 뭐 단수형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개란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떨 때 S를 쓰고 어떨 때 ES를 쓰는지 선생님이 앞으로 다섯 번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얘기하는 거야. ES를 쓰는 경우는 끝소리가 S, Z, Sh, Ch 소리로 끝나는 경우가 자, 입 모양이 똑같아 두 개씩. 오케이. 예를 들어서 버스는 버스죠. 왜 조금 버스 여러 개 있으면 이렇게 할까? 아니란 말이지. 어떻게 한다? Buses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공원에 가면 뭐 걷다가 다리 아프면 앉아서 그렇죠. 벤치죠. 벤치. 그러면 얘는 취 소리로 끝났으니까 벤치즈. 오케이. 손목시계를 영어로 뭐라 그래? 손목시계? Watch. 그러면 여러 개면 watches. 스즈 시츠로 끝날 경우에는 es를 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방망이들 bat. bat. 오케이. 그 다음에 방망이 bat. bat. 오케이. 그래서 그는 그 야구 방망이를 힘껏 휘둘렀다. He swung. Swung the bat really hard. 그렇죠. He swung the bat really hard. 오케이. 그 다음에 로봇은 로봇이고요. robot. 오케이. 이제 로봇들이 화석에서 생명체를 찾고 있는 중이야. Life? Life of... 그렇지, Mars. Robot. 오케이, 공은 ball. Ball. 오케이, 그래서 하나의 공이 상자 속에 들어있다. A ball is in the box. A ball is in the box. 여기에 is의 뜻은 이다야, 있다야? 있다. 있다. 그 뒤에 어디에가 나와있죠? 어디에? In the box. 오케이, 그 다음에 팽이는 top. Top. 오케이, 그런 팽이를 가지고 있니? Does he have a top? Top. 오케이.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거 한 개. This. This.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책이야. This is a book. What is this? This is a book. This.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들 여러 개. These. These. 오케이. 그래서 이 여러 명이야. 남자의 여러 명인데 다 내 남자 형제인가 봐. These are my brothers. These. 오케이. 잘했습니다. 새로 배도 앉아보시고요. Thank you.